광전기 에너지 분야 소개를 맡은 이승우 교수입니다. 광전기 에너지는 광, 즉 빛과 열이라는 파동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생산하거나 혹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빛으로 생산을 하는, 즉 디스플레이 같은 소자도 포함을 하고요. 더불어서 화학적인 베이스를 바탕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포함을 합니다. 가령 이제 배터리와 캐패스터나 요즘 수소전기차로 유명한 연료전지를 에 해당이 됩니다. 또는 이세 가지가 융합이 되어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를 생산을 할 수도 있는데요. 가령 빛을 받아서 전기를 형성을 하고 그 생성된 전기로부터 화학 반응을 유도를 해서 수소 생산이나 이산화탄소 포집과 같은 광합성을 모사한 에너지 생산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광전기 에너지가 융합돼서 광전 에너지. 사실 광전기 화학 에너지라고는 안 하고 광전기 에너지라고 해서 저희가 광전 에너지 기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는 그세 가지가 융합이 돼서 에너지를 연구하는 분야를 뜻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이제 태양 에너지 관련돼서 있는데 태양 에너지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중요한 에너지 원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앞으로 저희 세대, 저희 인류 세대에는 태양 에너지보다 더 중요한 에너지원이 더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빛을 혹은 열이라는 파동을 받아서 이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모든 것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전지, 인공광합성, 열광 발전 소자와 같은 모든 어떤 범위가 통상 이제 태양전지만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그렇진 않고요. 이것들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소재, 소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초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유무기 소재를 활용하여 광촉매 소재, 소자 기술, 그리고 이를 이용한 수소 에너지 생산과 이산화탄소 포집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두 번째 같은 경우가 아까 제가 첫 번째 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파동과 전기와 화학을 결합한 융합 형태의 어떤 에너지 생산 기술에 대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이제 한 20년 전만 해도라도 국내의 산업 기반이 약했는데 최근에 한화큐셀과 SK E&S와 같은 대기업들에서 뛰어들어서 액티브하게 연구하고 산업 기반을 다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대기업 그리고 국제 연구소에 진출이 가능합니다. 초저전력 지능형 디스플레이 역시 광전 에너지에 포함이 됩니다. 흔히 이제 디스플레이를 에너지와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저전력으로 작동하는 디스플레이 역시 중요한 에너지 분야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전력으로도 보다 밝은 색을 낼수 있는 디스플레이 개발 매우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가령 요즘에 디스플레이를 야외에 갖고 가게 되면 이제 인텐시티, 희도가 좀 낮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를 보다 많은 에너지 써서 밝게 표시를 하면 해결할 수 있지만 반대로 또 배터리 용량은 또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전력으로 보다 밝은 표시 소재를 만드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고요. 또 최근에는 디스플레이가 보다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외부 노출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자의 어떤 생활 패턴에 맞춰서 휘도를 지능적으로 제어를 하고 보다 에너지를 많이 세이빙을 해서 필요할 때더 밝은 소자를 내는 이런 지능형 형태의 디스플레이 역시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는 우리나라의 매우 중요한 산업적 기반입니다. 그래서 삼성, LG를 비롯한 대기업 디스플레이 회사로 진출도 가능하시고 관련 국제 연구소에 진출도 가능하십니다. 초저전력 뉴로모픽 컴퓨터 칩 역시 매우 중요한 에너지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를 모방하여서 저희가 정보 처리를 할수 있는 컴퓨터 칩을 만들게 되면 기존보다 훨씬 저전력으로 컴퓨터 칩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최근에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반도체 비전 2030에 이제 매우 중요한 가치로 삼았던 게 시스템 반도체인데요. 시스템 반도체가 바로 다름 아니라 이제 생각하는 인간의 뇌를 모방한 컴퓨터 칩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매우 중요한 저희 학과의 연구 주제, 교육 주제라고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대기업과 관련 국제 연구소에 진출이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분야가 이제 그 에너지 화학 혹은 전기화학 기반한 에너지 소재 소자 개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세상은 모빌리티 산업이 매우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친환경 자동차일 텐데요. 여러분들 요즘에 최근 많이 접하고 계시는 것처럼 배터리나 수소를 기반으로 한 연료전지 기반의 친환경 자동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수소, 전기차의 핵심은 어쩔 수 없이 2차전지와 연료전지, 캐패스터 기술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전기화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소재와 소자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실 거고요. 마찬가지로 현대자동차와 기타 또 해외 유수한 자동차 회사들이 전부 전기차, 수소연료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 그리고 국제연구소에 진출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탄소 중립 목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네, 이상 광전 에너지 분야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오 에너지 기술 소개를 맡은 김용주 교수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또는 생명현상에서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 엽록소에서의 광합성,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 생산들이 그러한 것이지요. 이러한 바이오 시스템에서의 에너지 관련 기본 원리를 화학 분자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외부에서 구현하거나 응용하는 것이 바이오 에너지 기술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생명체들이 생성하는 에너지를 종류별로 구분 짓고 생산량 및 효율을 계산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바이오 에너지를 체감해 봅니다. 바이오 시스템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부분인 유기분자 또는 유기금속복합체의 분자 구조 및 특성을 이해하고 어떻게 에너지를 생산하는지 그 기전 또한 공부하게 됩니다. 또한 생산된 바이오 시스템의 에너지가 어떻게 저장되고 또 어떻게 시스템 간에 전환되고 활용되는지 학습합니다. 궁극적으로 바이오 시스템에서의 생산, 저장하는 에너지와 그 원리를 활용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주면서도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바이오 에너지 기술은 생명 현상의 기본 단위인 세포를 에너지 관점에서 재해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유기분자와 단백질 등에서 발생하는 여러 에너지 생산 원리를 융합하여 새로운 개념과 기술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태양에너지, 전자전달계, 화학에너지, 신소재 분야를 융합한 인공광합성 시스템 기술, 멤브레인 전이차, ATP 생산 분자기계, 인공막 기술을 융합한 세포공학 에너지 기술, 생체공학, 신경과학, 미세 전극 기술을 융합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주며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컨셉의 에너지공학 아이템을 발굴하면서 미래 에너지 생산을 여는 인재를 저희 융합에너지학과에서 발굴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너지정책 분야 박주영 교수입니다. 성공적인 에너지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생산의 주체인 산업, 경쟁이 일어나는 시장, 기술을 사용하게 될 소비자, 그리고 이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정책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이해가 바탕이 될 때 더욱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혁신이 가능합니다. 융합에너지공학과에서는 공학과 정책 모두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에너지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에너지 기술은 지구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오염이 이루어진다면 지구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1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는 2030년까지 17가지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의 시대를 맞아 깨끗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기술 혁신, 스마트하게 사용하기 위한 기술 혁신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 길에 융합에너지공학과가 함께 하겠습니다.